영등포구가 2016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30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정년 퇴임식은 퇴직자 26명과 가족, 친지와 동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퇴직 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했습니다. 퇴직자들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일해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평범한 구민으로 돌아가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니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지만 듬직하고 훌륭하신 동료 후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퇴임 공무원들이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며 퇴임 이후 펼쳐질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퇴임하신 모든 선배님들에게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1300여 가족과 40만 구민의 대표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타의 모범이 됐던 퇴직 공직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퇴직 후 펼쳐질 제2의 삶 또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